이제는 우리가 관사를 배웁니다. 뭘 배워요? 관사. 명사를 배웠어. 명사를 다 배웠죠? 명사를 배우면서 뭐 주어를 보고 수의 일치를 배웠단 말이지. 그지? 우리가 명사 다음에 뭐 배우니? 문법에서. 관사. 관사 다음에 뭐 배우니? 대명사. 대명사 다음에 뭐 배우니? 형용사. 형용사 다음에 뭐 배우니? 부사. 알겠어요? 부사까지 배웠지. 이제 관계대명사 배울 거고. 이제 문장도 말이야. 문법이란 것은 이론에서 배웠으니까 우리 구문에서는 써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명사를 배웠죠? 자, 명사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뭘 배운다? 관사를 배우는 거야. 관사에는 무슨 관사, 무슨 관사? 부정관사와 정관사. 부정관사에서는 쓰임이 뭐라겠어? 똥개 생각하세요. 똥개. 다 잊어버니? 따라해. 어떤 시골집 가다? 어떤 시골집마다? 뭐가 있다고? 다 똑같이 똥개 한 마리 있다 그랬죠? 더에서는 뭐 배웠니? 더에서는, 자, 정관사는 항상 정해진 것을 쓴다겠죠? 따라해. 최상급. 서수. 유의무의. 지침 가능한 것. 뚱뚱한 여자 나와가지고, the dead ladies. 그죠? 기억나니? 기억나지? 그것도 다시 배울 거야. 그러면서 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박지성이가 막 이러고 달렸잖아. 그래, 안 그래? 장나라가 바이올린 쳤잖아. 교회가 나왔잖아. 비행기가 떠다니잖아. 여러분을 좀 봤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은 안 봐. 안 봐서 내가 어떻게? 댓글 달았니? 댓글 안 달면 올해 다 탈퇴. 댓글 안 단 사람 손 들어봐. 오늘부로 카페에서 제명할 거야. 알겠죠? 안 보겠다는 거지? 근데 왜 안 달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알겠죠? 한 번. 까먹기는 왜 까먹어? 얼마 주고 까먹었어? 얼마 주고 까먹어? 자, 그 다음에 관사의 생략을 배우고 관사의 위치를 배웠어. 생각나니? So, as to, how, however. 형용사. Such, what, 뭐 나왔어? many, 명사. 다시 배울 거야. 알겠지? 내가 니네를 못 믿어서 다시 배우는 거야. 자, 20번 보니까 똥개가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요? 똥개. 자, oh, my brother is a lawyer. 그랬어요. 자, 어라는 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했다. 유빈아, 뭘 봐. 한나가 이렇게 이뻐? 한나를 멍하고 쳐다보고 있어, 그냥. 여기를 봐, 선생님을 쳐다봐. 자, 유빈아, 내 브러더는 누구라고? 선생님이라고, 알겠어요? 뭐가 내 선생님이야, 임마, 로열이야, 이렇게. 거기를 무조건 내가 하면 끄떡이냐? 네, 어떻게? 브러더는 뭐라고? 목사님이야? 로열, 뭐야, 로열. 몰라요? 변호사. 뭐라고요? 변호사. 니네가 하는 건 따라해. 몰라요? 알아요? 다시 해주세요. 이런 거야. 알겠어? 그것만 하면, 로열 모르는데 왜 가만히 있어? I will back. 뭔 뜻이야? Will back. I will back. 돌아올 거다. 자, 여기서 끊는 거야. 그 다음에, in a day or two. 하루나 이틀 안에. 이렇게. 알겠죠? 이건 무슨 뜻이야? 어가? 하루 이런 뜻이야. 뭐라고요? 하루. They are all of size. They are all of size. 해석? 안 되지? 봐.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네.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안 돼. 제이 해봐. 손톱 그만 먹고. They are all of size. 그들은 모든 사이즈다? 그들은 모든 사이즈. 안 되잖아. 알겠어요? 뭡니까? 그래, 같은 사이즈다. 어가 same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same. They are of a size. of a size. of a size 하면은 same의 뜻이 있어. 똑같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you are right in a sense. 해석. 우리는, 당신은 어떻게 옳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sense? in a sense. 배웠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똑같이 배웠죠? in a sense 뭡니까? 여기가 어떤의 뜻이 뭐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해라는 거 아니니? 이놈의 새끼들아. 어는 뭐라고요? 어떤 시골집마다 다 뭐라고? 똑같이. 분명히 나와. Over 나오면 뭐라고? Same. 이해돼? 이쪽으로 다 앉아가지고 내 화면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리 와. 여우가 살았습니다. Sorry. He called me.
그는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Twice a day. 이건 되지? 무슨 뜻이야? 이 일에 하루. 하루마다야. 뭐라고요? 마다. Twice a day. 하루마다 몇 번씩? 두 번씩. 기억돼? 따라해. 어떤? 시골집마다 다 똑같이. 뭐가 있다고? 똥개만 있다고. Horse. 종족 대표. 말은 useful animal.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어? 자, 이걸 알아야지만 이 문장이 가는 거야. 유빈아, 네. 해봐. Tom and I. 해석이요? 어. Tom과 나는? 방금 했어. 5번에 이제. 그렇지, 이제 됐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더가 아니고 뭐라고? 어. 근데 A가 있으니까 모음이니까 언을 쓴 거야. 알겠지? 이제 하나 배운 거야, 이렇게. 알겠죠? 박수. 공산당이야, 우리. 알겠죠? 자, 주어, 타면 아이. 이거면서 우리 또 뭘 배웠어? A and B는 뭐라고? 무슨 지금? 복수. 그래서 오브야. 아라고. 알겠지요? 탐과 나는 어떻게? of an age. 같은 나이입니다. 보호야. of an age. 알겠죠? of an age. 쓰세요.